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는 거다. 유의하실 것은 제가 이 안경을 쓰는 이유인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 소유권과 뭐 하셔야 되죠? 구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돈 주고 산 거라면 저에게는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뭐가 없는 거죠? 정당화시켜진 유인, 본권,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건데 왜 훔친 놈한테도 점유권을 인정해 주느냐? 이것이 뭐냐면 이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에서 목적인데 결론은 뭐죠? 평화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이란 권리는 훔친 놈이 이뻐서 인정해 주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카메라를 훔쳤어요. 절취했거든요. 물론 을에게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을에게 훔쳤기 때문에 점유권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을이 카메라를 훔쳤다라는 소문이 들면 을한테 개떼같이 달려들게 되죠. 왜요? 을에게 아무 권리도 없다면 을에게서 힘센 사람은 카메라를 뭐 할 수 있어요? 뺏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누가 뺏어갔어요? 그럼 또 얘한테 뭐죠? 개떼같이 달려들 것이고 또 누가 뺏어가면 얘한테도 뭐죠?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없다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것만 보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구장 갔을 때 파업을 날라오는 거죠. 파업을 날라오면 저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막 애든 어른이든 막 그 잡으려고 막 난리잖아요. 왜 그런 거죠? 잡으면 뭐죠? 내 거니까. 근데 야구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도 그것도 뭐죠?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골목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은 얘가 이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무엇을요? 평화를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이런 입장이고요. 연역해가지고 포제지역 개별화가 나오고 있는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가입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또 뭐가 나오죠? 점유권의 의의가 나와요. 1번 점유권이란 다시 나와있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2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뭘 말하냐면 본권을 말하는 거죠. 제가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면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게 돼요? 점유할 수 있게 하니까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뭘 말하죠? 본권을 말하고요. 우측에 개념에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판례는 의미 없어. 한번 쭉 보시면 되고 하단에 주관적으로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적극적 의사는 필요 없지만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 이게 통솔의 입장인데 이것도 필요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입니다. 넘겨보시면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누구죠? 5번 절취한 자죠. 절취했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고 절취했기 때문에 본권 뭐는 없죠?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점유의 관념화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라 그랬냐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항상 일치돼야 돼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의 관념화란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고요. 따라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위에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일단 뭐라 그러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밑에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볼 거죠? 점유 보조자부터 보자 말이죠. 자, 1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점유 보조자 195조가 나옵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오르시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오르면 돼요. 왜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냐면요. 이 사람의 지배는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부나 점원처럼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점유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한다. 이게 개념이고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인정이 되냐면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충호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은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점유자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니까 물권적 청구권에 뭐가 될 수도 없냐면 상대방도 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이 사람은 구두방에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청자 다방 가가지고 미스김하고 요구르트를 마시고 있어요. 요새 다방 없죠.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제가 최근에 제 친구하고 서울 시청 근방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었는데 뭐 이놈이 차 한잔 마시다 그러면서 뭐 스타벅스니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청자다방을 가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청자다방이요. 사람이 바글바글바글 돼. 그 서울시청 그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그 발상의 전환인가 봐요. 그 완전히 그 간판도 청자다방 옛날 그거고요. 안에 시설도 옛날 그 완전히 그 뭐죠? 막 그런 꽃무늬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소파에다가 메뉴도 똑같아요. 뭐 쌍화차 뭐 해가지고 뭐 다 있어.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 좀 앉아있기 좀 불편하잖아요. 시끄럽고. 아, 그거 되게 시끄러워. 사람 되게 많으니까. 막 완전히 그 뭐죠? 인산인해인데 소파가 꽃무늬 소파 의외로 또 앉아있으면 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도 다방이나 한번 해볼까. 아, 진짜 의외더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뭐 무슨 이렇게 체인점 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옛날 컨셉에서 그냥 뭐 국자다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방하면 또 의외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하면 그죠? 아무튼 놀랐어요. 아무튼 다방 가서 다방 가 있고 의리라는 점원이 뭐죠? 구두를
판매하고 있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요 을이 뭐가 되는 거죠? 점의 보좌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병이 나타나가지고 구두를 한 컬레 딱 집더니 아싸 하고 팍 튀더란 말이죠. 이때 을이 아직 잘 뛰네라고 감탄만 하고 있으면 갑한테 뒤지게 혼나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스스로 힘으로 쫓아가서 이 구두를 모아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력 구조권이 있다. 자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힘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근데 쫓아가는데 못 잡았어요. 못 잡으면 이제 갑한테 그날 밤에 되게 뒤지게 혼나겠죠? 근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요 놈을 잡았대요. 그러면 내 구두 돌려다오 라고 반환을 청구해야 될 사람은 갑이지 누가 아니요? 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점유보조자로서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요청권이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재 보시면요. 의의가 나와 있고 근거 한번 쭉 보시고 성립요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3번 점유보조관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해가지고 뭐죠? 부부가 나와 있죠. 자, 부부는 점유보조자일까요? 처는 점유보조자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무슨 남편이 처한테 지시를 해요. 요즘에는 뭐 오히려 뭐죠? 남편이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밤늦게 들어가면 냉장고에 설거지 좀 해. 그러면 막 설거지 해야 돼. 막. 안 하면 아침에 막 혼나요. TV도 토요일 같은 날 제가 산 TV인데 그냥 누워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7번 틀어 그러면 7번 틀어야 돼요. 거기서 만약 개기면 혼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새는 오히려 누가 지시합니까? 와이프가 남편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부부는 뭐가 아닙니까? 점유보조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이군 처든 뭐는 아니에요? 명령 지시관계는 아니니까요. 따라서 처는 뭐가 아니에요? 점유보조자가 아니고요. 처는 뭐죠? 점유자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교재 판례 안 넣어놨는데 판례 넣어놨나? 안 넣어놨네요. 그럼 이게 생각해 보자고요. 저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라는 판례가 있다는 말은 재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명확한 걸 왜 재판까지 한 거죠? 자, 이것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판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보통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를 등기해 놓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와이프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고요. 와이프한테 걸리면 뒤지게 혼나겠죠. 그죠? 그래서 돈 갖고 뭐죠? 잠적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병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아파트 샀으니까 이사를 온 거죠. 이사를 왔더니 이상한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아줌마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자기가 집주인이래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못 나간다고 방방 뛰는 거죠. 그래서 갑이 병이 어쩔 수 없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뭐 했냐면 반환을 청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명도소송이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갑의 처로서 점유보조자다라고 을 스스로 뭐 하게 되냐면 주장을 하게 돼요. 왜 을이 스스로 자신이 점유보조자임을 주장했을까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점유자야 돼. 만약에 을이 점유보조자라면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을 스스로가 자기는 점유보조자임을 뭐 하게 됐어요? 주장하게 됐는데 우리 판례는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뭐죠? 점유자다. 따라서 병, 을에 대한 청구는 뭐죠?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보조자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법인의 기간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란 말에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4번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관계 성립인데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점유권을 공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소유권을 대입하지 마세요. 자, 지금 점유 보조자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 누구죠? 점유 보조자예요.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뭐가 돼요? 점유 보조자가 돼요. 뭘 생각하시면 쉽냐면 돌베개 아이. 엄마가요 마트 갔다 오면서 딸랑이를 사왔어요. 그래서 10개월 된 아이에게 딸랑이를 줬거든요. 그럼 그 딸랑이는 엄마 거예요? 딸 거예요? 딸 거죠. 그죠? 줬잖아요. 그죠? 엄마가 2년간 너에게 대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쁜 딸하고 준 거니까 딸에게 그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아이는 자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흔들면 안 되죠. 밤늦게 막 딸랑이 흔들면 엄마가 시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흔들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걔는 자신의 소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인 거죠?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효과는 요겁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조권이 있고요. 점유권은 없기 때문에 점유보증권 행사할 수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간접점이죠. 개념은 뭐죠?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죠? 전접점유자예요. 그럼 보자고요. 법점은 194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죠. 일정한 원인을 가지고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 인정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간접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누구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임대인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임대인과 같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사람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간접점유자가 되고요. 내용은 반대예요.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권은 있기 때문에 첫째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자란 얘기니까 간접점유자도 뭐가 되냐면 물권적 청구권에 뭐가 돼요?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다.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수험적으로는 앞으로는 항상 직간접을 불문해. 그러니까 점유자이어야 하는데 간접점유자는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X예요. 예를 들어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점유자인데 누구를 포함해요? 간접점유자. 근데 아까 우리가 선의 취득할 때 양도인도 뭘 해야 돼요? 무권리자도 점유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간접점유자 상관이 없어요. 또 선의 취득자 양수인도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간접점유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취득시효도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또 다다음 주인가요? 유치권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또 유치권이 반드시 점유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그래서
항상 점유자이어야 한다 그러면 예외 없이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왜 그러냐면 간접 점유자도 뭐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현재 을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을은 당연히 그 건물을 뭐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점유자가 되는데 갑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타인에게 사실상 지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고 요 갑을 뭐라는 거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이때 을을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요. 갑과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란 말도 쓰고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재료 얘기 전에 그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똑같은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충돌할 수 있겠죠? 누구의 점유권이 더 셀까요? 그죠? 을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집에서 임차인을 거주가 있는데 갑이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입자가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집주인이 술 처먹고 굴러다닌다면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증후권이 있다는 말은 이 점유보호증후권을 누구한테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살아야 될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했다면 이때 병은 뭐가 있습니까? 아, 갑은 간접점에서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의하실 점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증후권 행사하는데 누구한테 돌려주라고요? 점유자.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하단에 간접 점유자 효력해서 1번 점유권자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2번 점유 보호증후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증후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누구한테 돌려주라고요? 을에게 돌려주라고 어떻게 해요? 반환을 청구하고요. 예외가 나오죠. 다만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가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뭐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자력구제권은 없다. 그 다음에 4번 직접 점유자에 대한 관계죠. 얘한테는 점유권을 뭐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고 얘는 얘한테 점유권을 뭐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는데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요.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점유권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에 있는데 서울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무엇도 상속이 돼요? 점유권도. 그 말은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서 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점유권도 뭐가 됩니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이자가 나오죠.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걸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데 약간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 성립을 인정한다. 왜요? 점유권도 뭐가 돼요? 상속되니까. 3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요. 4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죠. 5번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물론 중첩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점유의 종류입니다. 일단 점유의 종류를 들어갈 건데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와 또 이제 뭐가 나옵니까? 판례가 바바바박 나오고 있죠. 그죠? 이 판례는 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일단 오늘은 읽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선임이, 세 번째, 평온함이, 네 번째, 공유남이 추정이 됩니다. 다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과실이죠. 따라서 점유하고 있으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추정을 받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의 취득하면서 이런 거였죠. 선의 취득하기 위한 점유는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이 되는데 세 가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요? 추정받으니까. 다만 무과실은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요. 자주 점유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뭐라 하냐면 타주 점유라고 해요. 선인은 남의 물건을 모른다는 얘기죠. 따라서 악이 반대말은 뭐가 돼요? 악이가 되고 평온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는 뜻이에요.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가 뭐죠? 평온이고요. 반대말은 강폭에 의한 점유, 폭력에 의한 점유가 될 거고요. 공연이라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죠. 뭐죠? 공개적. 그죠? 개인적으로 대전은 별로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산 같은 데 이렇게 전철 타면 젊은 커플들이 아주 쪽쪽거리는 게 올비게 해줄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막 전철에서 막 껴안고 막 그러면. 그러면 막 일단은 되게 꼴보기 싫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죠? 왜 나는 전화할 때 그 짓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거 신고하면 뭐 될 수 있어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뭐냐면 공연 음란죄입니다. 공연,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뭐 받습니까? 처벌하세요. 공연이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죠.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상 공연 음란죄로 처벌된 가장 고위급 공직자가 제주지검장이죠. 이건 아시죠, 그죠? 제주지검장이면은 차관급이거든요. 지검장이면 차관급인데 그 인간이 뭐였죠? 여중생 앞에서 뭐죠? 음란한 행위를 했다가 여중생이 뭐였어요? 신고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뭐죠? 검사 옷도 벗기고 그 인간 아마 변호사 기업도 못할 겁니다, 그죠? 공연 음란죄로 뭐죠? 처벌도 받고 공연이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반대말은 음비한 점이라고 해요. 음비라는 말은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가 은비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무과실의 반대말은 물론 뭐죠? 유과실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좌측에 요 다섯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자 없는 점이요.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돼요? 하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 틀려? 악의 점유자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 틀려? X겠죠. 그죠? 왜냐하면 점유권이라는 것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잖아요. 그래서 우측에 이러한 하자 있는 점유자들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잘 쫓아오다 그래서 삐딱선을 타. 아, 악이네. 그러면 점유권 없나 보지? 뭐 이런다고. 그죠?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예들이고요. 그래서 점의 종류, 점의 뭐죠? 태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자 있는 점유자도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다는 걸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1에서 뭐부터 나옵니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부터 나오죠. 일단 개념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뭐예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죠? 타주점유인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나오죠. 구별해가지고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를 뭐예요?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유의하실 것은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그러면 이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되냐면 자주점유죠. 근데 만약에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타주점유죠. 빌린 거니까요.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점유예요. 우효래도 뭐라고요? 자주점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카메라를 훔쳤어요. 저에게 소유권이 없죠. 그래도 저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유죠. 왜 훔쳤겠어요? 가지려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절도범의 점유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유인 거죠. 뭐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매매가 무효면은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가지려고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그 점이가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매매가 뭐래도 무효래도 자주점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래요.
타인 소유물이래요. 또 아니면 매도인에게 뭐가 없냐면 처분권이 없대요. 그래도 다 무슨 점인 거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물건이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면 매수인은 뭘 가질 수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점입니까? 자주점입니까? 가지려고 매매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요. 매매가 무효래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입니다. 타인 소유물이고 매도인에게 뭐가 없어요? 처분권이 없더라도 그 점유는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입니다. 왜냐하면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그 물건을 뭐예요? 가지려고 소유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판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에도 자주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자주인데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효인 줄 알았으면 선의가 아니라 악인 것이지 왜 이것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요. 학자분들이 엄청 비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우리 판례가 선의와 악의, 자주와 타주를 뭐하지 못해요?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자분들의 비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요 부분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도 뭐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유일한 판례입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이면 뭐요? 자줍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그럼 뭐요? 다줍니다.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예요? 자줍니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했으면 타줍니다.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입니다.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면 뭐죠? 타주고요. 그래서 요 알면서라는 단어가 울트라 파워 꾸쇼으로 뭐한 거죠?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289페이지의 첫 번째 나오는 판례는 뭐냐면 요거죠. 구별 기준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외형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주의하실 것은 자주점임은 뭘 받습니까? 추종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3번 해가지고 핵심 판례 해가지고 권한의 성질상 자주점인 경우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가 뭐래도 무효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죠. 아무튼 매매 계약을 했으면 뭐예요? 자주점이다. 그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상단에 팔린 요거죠. 타인 소유물이죠. 타인 소유물을 매매했더라도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다. 그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나와 있는 판례는 요겁니다. 자주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점유자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하려다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자주점인 것이지 타주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판례는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 권한의 성질상 뭐죠? 타주점인 거죠. 자, 읽어볼게요. 밑에 세 번 줄입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있다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뭐라고요? 알면서. 그죠? 이 알면서 중요하죠. 그죠? 아, 알면서가 나왔구나. 그럼 뭐예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라. 이렇게 가는 거 문제 풀 때.
그다음 넘겨보시면 또 8년 더 읽어볼게요.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라고요? 알면서. 뭐가 나왔죠? 알면서가 나왔죠. 다시 말하면 처분권이 없더라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이 돼.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죠. 또 볼까요? 매매 대상 건물의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뭐랬다고요? 알았다고요. 그게 뭐예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준 거죠.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면요 자주가 아니라 타주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취득 시효하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분명 기지권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물론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이런 거죠.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이 3분의 1인데 갑이 혼자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을병 지분은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판례도 또 나와있죠. 매매 대상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똑같이 판례는 거죠.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뭐죠? 상당함으로 그죠? 알았으면 무슨 점입니까? 타주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판례도 쭉 넘어왔는데 간단하죠. 그죠? 다시 한번요. 객관적 외형적으로 매매가 있으면 뭐요? 자주입니다.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뭐요? 자주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점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자주점유가 아니고 그래서 이 알면서라는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쭉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자 있는 점유도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3번 민법에 뭐가 나오죠? 추종규정이 나오죠. 그래서 점유자는 네 가지가 뭐가 돼요? 추종이 되는데 여기서 좀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한편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한 때는 그 소가 재개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요? 소가 재개된 때 언제부터가 아니죠? 폐소된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나오는 것은 요거죠. 점유를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입증되면 중간은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일일이 매일매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죠?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점유의 태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라고요? 알면서 타주네. 토지를 매도를 점유하는 게 그 점유는 타주입니다. 맞죠? 2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고요. 3번 타인의 토지 분면을 설치한 자의 점유도 타주인데 답은 3번 4번입니다. 4번. 설명 좀 드리면 자주 점유가요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주 점유였는데 뭐로 바뀝니까? 타주 점유로. 언제냐면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다시 말하면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의 점유죠.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뭐가 발생합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경매 후 기존의 소유자죠.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기존의 소유자는 경락인에게 뭐 해줄 의무가 발생해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이 사람도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고요. 세 번째,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가 판결이 확정된 경우죠. 점유자가 재판에서 뭐 했어요? 졌어요. 그러면 점유자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뀝니다. 이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시고 4번 보시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이다. 오, 맞는 점유죠.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예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예요? 승계시켜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해야 돼요? 타주 점유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비록 내심으로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왜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다면 그것은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